지금 줄이. 아, 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또 있다는 것이. 이 줄이 이게 대기 줄이고 저 이 매대 쪽으로 매대 쪽으로는 예, 선택받은 몇 분만 아,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조용히 난 뭘 뭐 주세요 하면 그때 만들어주신다. 아, 붕어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직접 만든 다양한 속과 우유를 섞어 고소함을 더한 반죽. 이것이 이곳만의 특별한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적당한 달달함과 쫀득함이 일품인 슈크림과 호두가 들어간 수제 팥 안감을 넣어 만든 붕어빵은 이 집의 기본 메뉴. 무엇보다 수제 팥 안감과 크림치즈의 조합은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별미입니다. 웬만한 피자 토핑보다 더 많은 18가지 재료로 만든 피자 붕어빵. 그리고 손수 삶은 여주산 밤고구마와 크림치즈가 들어간 붕어빵은 젊은 입맛까지 저격한 매출 효자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속을 가득 채워 바삭하게 구워내면 1인 한정 판매로 손님들 마음 안달나게 만드는 줄 서서 먹는 붕어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왜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커브가 아, 들어있는 네. 거는 아닌 것 같아. 각이 졌구나. 각이 좀 졌어요. 언뜻 봐도 이 집 붕어빵의 자태는 일반 붕어빵과 다른 모양새. 크기도 더 큽니다. 야, 근데 소를 진짜 많이 낸다. 어머, 저 치즈. 어머, 가래떡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넣죠? 붕어빵의 핵심인 속을 아낌없이 듬뿍 넣어 맛의 차별화를 만듭니다. 지금 제 눈이 의심이 가는데 저기 크랜베리가 맞아요? 크랜베리 맞는 것 같은데요? 크랜베리를 모르셨어요? 근데 이거는 길거리 간식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크랜베리가 좋다고? 팥 좀 남은 거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붕어빵에 그 고급 재료 크랩비리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진짜 좋은 거 쓴다. 줄 서는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긴 있어. 근데 진짜. 저렇게 해서 진짜 다치긴 다치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넘쳐나는데? 어머. 넉넉하게 넣은 속이 붕어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노하우이자 사람들을 줄 서게 하는 이유입니다. 유주 셀 정도로 꽉 채워주시네. 아,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계속 그 옆에를 긁어내시더라고요. 아, 또 저 가생이가 맛있는데. 아, 저거라도 먹을 수 없나?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야? 가도 돼? 사람이 많은데? 가도 되나? 아, 되나보다. 아, 이거 뭐야? 여기 구경합시다. 아,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 자연 치즈 쓰시네. 아, 근데 이 재료가 진짜 자신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아, 맞아. 저거 만드는 것도 좀 볼까요? 잠깐만요, 보고 올게요. 이거 봐, 재료.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다 만드시는 거예요? 예. 직접요? 예. 10가지 정도 들어가요? 한 10가지? 예? 예? 여기 한 20가지요? 저 혹시 다른 것도 한 번만 바를 수 있을까요? 그냥 고구마. 고구마 무스? 이것도 직접 다? 삶아서? 여주 밤고구마 삶아서. 어머.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아니 근데 손님 그럼 너무 많이 가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만들 수 있잖아. 나래씨, 우리 이제 주문해야 돼요. 잠깐만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빨리 오세요. 우리 줄 놓치면 한 시간 빨리 달려야 돼. 안 돼. 어떻게 할 거예요? 4개. 아니야, 뭐 어떻게 할 거라고? 빨리 골라. 피자는 무조건 1인당 하나씩 먹어야 돼. 기본 3개 가야죠. 기본 3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씩. 아유, 감사합니다. 왔어. 오케이. 근데 우리 길거리에서 먹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먹어야 되나? 사장님, 저희 이거 먹을 데 없어요? 3개 가시면 돼요. 3개 거예요?
아, 예, 자,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많이 드세요. 아, 예. 우와, 아,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뭐야? 이게 뭐예요? 젊은 갬성. 뭐야, 여기? 대박. 오늘. 아니, 나 강남시장 저 이런 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어머. 어머. 이따 쇼핑 좀 해야겠는데? 힙해야 돼, 힙해. 아유, 갑시다. 오, 이런 데 먹는 거구나. 와. 야, 이거 빨리 풀어야겠다. 얼른 먹어봅시다. 묻어볼까요? 와, 냄새. 미쳤다. 와, 대박. 미쳤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노량진 수산시장도 아니고, 이게 생선이 이렇게 많은 일이냐고. 물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 우리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 빨리 먹어야지. 아, 비싸.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를 필요 없이 1인당 한 마리니까 네. 너무 행복하네요. 아, 어떡해. 그 냄새가 구워 먹는 치즈 그 냄새가 와, 나 저는 이거 안 뜯어져서 너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주셔야지. 그래 이거. 어머 미쳤다. 입 뜨거웠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진정시켜드려요. 너무 뜨거운데 너무 맛있어. 먹어봐. 어떡해. 아, 진짜 맛있다. 와, 다르다. 야채 이 안에 진짜 육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약간 피자 치즈를 많이 쓰셔서 옆에를 일부러 만드신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치즈에 늘어지는 것 중에 바삭한 치즈 너무 맛있잖아요. 테두리 너무 좋아, 테두리. 테두리 진짜 맛있어. 근데 기다릴만 하지 않아요? 진짜? 빨리 다시 줄 서야 될 것 같아. 먹으면서 해야 돼. 그리고 피자가 제일 빨리 단다 그랬어. 그럼 어떡해. 아, 진짜 맛있다. 와, 행복한 맛이다. 와, 이건 찐텐이에요. 아니, 여기 사장님. 피자집 하셔도 돼요. 그래도 진짜. 네. 피자집 하셔도 돼요.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에 저만의 팁 하나만. 팁이요? 제가 한번 살짝만 골라오겠습니다. 응? 기다려보세요. 왔습니다. 또 이걸 또 갖고 오셨네. 피자 하면 뭐다? 핫소스. 저도. 톡. 언니들이 한 거 꼬독 같다라. 난 많이. 난 좋아해가지고 이거 좋아해. 다르네, 이거 너무. 이거 딱 넣었을 때 더 고급스러웠어요. 고급. 이거 핫소스 찍어 먹으니까 이 피자 붕어빵 100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핫소스가 딱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확 올라가잖아요. 누가 붕어빵에 길거리 간식이래요. 응? 이제부터 붕어빵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 둘 거예요. 아까 그 태도 반성하게 되네요. 예. 우리 다음 먹어보자. 다음 뭘로 가지? 아, 팟토드? 팟토드도 세 개 샀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네, 그죠. 우리 하나씩 또 먹을 수 있잖아요. 행복한 시간. 아, 행복하게 하시죠. 네. 행복하게. 아, 이거 향이 다르다. 근데 기존의 붕어빵하고 또 달라. 팥이, 일단 팥이 달라서. 아, 진짜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 그죠? 네, 맞아요. 직접 만드셨다. 알라인 다 살아있고, 어떻게 이렇게 얇아요? 드셔보세요. 아, 근데 이거다.
아, 난 이거예요. 응. 아, 이게 아까 전에 피자에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서는. 아, 이거는 되게 겸허해지는 맛이에요. 아, 드셔보세요, 진짜. 아, 여기가 되게 겸허해진다, 사람이 되게. 그런 맛이에요? 겸허해지는 맛이에요? 맞아, 이거 진짜 만드셨네요.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고 팥 자체의 그 맛을 내셨고 호두가 씹히잖아요, 지금. 호두가? 아, 맞아, 이게 호두는. 씹으면 씹어서 약간 고소해가지고 팥이 약간 단맛을 책임져준다면 이제 호두가 씹는 맛이 딱 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너무 고소해. 그 고소함과 단맛이 딱 이렇게 섞이면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드셔보세요. 왜 우리가 이게 한번 이렇게 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느낌. 진짜 이거 진심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 작년 한해 정말 다다다난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딸, 우리 손자 잘 되라고 끓여준 동짓날 팥죽이 생각나는 맛인 거야, 진짜로.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진짜 팥을 만들어서 해주셨거든요. 그 맛이 나긴 해요, 진짜로. 많이 안 달고. 맞아, 진짜 많이 안 달고.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하나만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갖고 오시려고? 왔습니다. 뭐예요? 왔습니다. 뭐예요? 아이스. 정말 이어지는 거 아세요? 먹방집? 조금 단맛을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진짜 맛있거든요. 아, 빠져도 또 빠져들었어. 네, 그렇죠. 물려서 먹어볼까요? 오, 젤라또라서 역시. 아, 쫀득하다. 잘, 쫀득쫀득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려서 한 입. 맨날 다 비싼 거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훨씬 지금?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더 따끈하게 딱 나왔을 때가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면 딱 사람이 녹으면서 딱. 아, 그러니까. 단맛이 사! 사 골라보자. 기분 좋은 단맛이 사! 이 따뜻한 이 반죽과 차가운 아이스크림 딱 만나면서 이 찰기가 쫀득해지는 느낌. 알죠? 어떤 느낌인지. 이 빵이 쫀득쫀득하게 편해요. 이 차가운 거랑 싹 타니까. 맞아.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먹나 본다. 오, 좋다. 크림치즈. 핫크림치즈. 아. 아까 전에 크림치즈 엄청 많이 들어갔던 네. 거. 장난 아니다. 와. 아니 이거 아까 전에 필땡 그거 쓰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게 하고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 2,000원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지금 웬만한 레스토랑 가면은 빵 찍어 먹으라고 종지에 나오는 만큼 줬어요. 아 진짜? 아 그거 더 많이 주셨어. 와 근데 어떻게 머리부터 끝까지 발 끝까지 그러니까 있어요. 꼬리 끝까지 있어요. 진짜 어이, 기술이다. 이러지? 이게 기술이네. 고급스러움을 너무 느끼시는데요? 난 이제부터 팥빙수 먹을 때 크림치즈 올려 먹을 거예요. 아니 팥이랑 크림치즈가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짠듯 단듯 하면서 막 약간 그 단짠단짠이 나는 산미도 살짝 올라오는 맞아, 맞아, 크림치즈가 맞아. 이게 내 할메니얼이라고 해가지고 할미 맛과 밀레니얼의 맛을 합친 할메니얼의 대표적인 맛인 것 같아요. 할미의 단팥 맛, 요즘의 크림치즈 맛. 역시 젊은이 할메니얼 아, 진짜네. 그죠? 할미 맛? 그러네. 할메니얼 오. 오 요즘에 잘하는데요? 오. 자 슈크림과 잠깐 슈크림. 아 슈크림으로. 또 하더니 또 크림으로 하게 또 크림이 갔다. 슈크림. 오, 되게 차이지다. 근데 뭔가 되게 쫀득쫀득한 네. 느낌이 드네요. 튀어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나는 이것만 따로 먹어볼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프림의 그 점성이 아닌데 거의 이거는 와 진짜 찐득하다. 와 진짜 찐득하다. 와 진짜 찐득하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슈크림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정성이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약간 이게 더 이게 딱 이렇게 뭉쳐서 던지면 딱 붙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쫄깃쫄깃해요. 진짜 쫀득쫀득해. 정말. 근데 이거도 약간 쫀득한 맛에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슈크림이네. 쫀득쫀득하네요. 언제나 우리 마지막 하나가 남았잖아요. 저 이거 사실 제일 기대돼.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요. 크랜베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크랜베리가 사실 약간 이제 이건 호불호거든요. 원래 안 좋아요? 있으면 먹죠. 원래 맞아 있으면 먹어요. 있으면 먹는데 막 크랜베리를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오. 야, 확실히 치즈는 그 치즈 맛이 너무 고급죠. 아, 근데 크랜베리 낼 생각 어떻게 하셨지? 이게 붕어빵에서 나올 수 없는 맛이에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돼. 고구마가 확실히 맛있다. 밤고구마. 직접 고구마를 써서 먹겠다는 게 딱 느껴져. 여기에 침침하지 않게 크랜베리 하나 한 주알 딱 넣으셔가지고 딱 씹힐 때 그 쫀득한 맛도 있고 상큼하게 올라오는 맛도 있고. 어우 왜 크랜베리가 진짜 다네. 그죠? 딸기잼보다 다 더 단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왜 크랜베리 넣은지 알 것 같아. 그죠? 약간 뭔가 젊음을 하나 똑 떨어뜨렸어. 젊음을 하나 똑 떨어뜨렸어. 약간의 상큼함이 딱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맛. 딱 튀지도 않고. 베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연의 맛을 내신 것 같아요. 본연의 맛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토핑으로 맛을 조금 더 더해진 느낌? 이 집 줄설만 하네요. 줄설만 하긴 하네요. 그럼 다섯 가지 먹었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또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싶어요? 그게 이 집의 내 최애인 거예요. 하나, 둘, 셋. 피자. 파크림. 응? 피자. 피자. 파크림. 아니 우리가 피자 요즘 피자지? 아니 뭐 팥이 뭐 겸허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난다 그랬어. 우리 할머니도 피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먹어. 저는 원래 순정을 좋아해요. 네. 클래식. 근데 이거는 저의 그런 38년의 이 아주 견고한 이 철옹성을 무너뜨렸어요. 팥의 그 순수한 그 맛과 크림치즈의 요즘의 맛이 딱 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요즘에 힙하다는 말이 다 딱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피자가 힙한 게 아니구나. 맞아, 맞아. 아 우리 잘못 생각했구나. 옛날 거예요. 젊어지려고. 피자 나온 지가 언젠데. 아 맞네. 그럼 우리는 이거 줄 서는 건 아니야 줄 서야지. 줄 서야 돼. 줄 서는 거는 아, 시간 우리 각자 정해볼까요? 그럼? 알았어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50분. 왜냐면 오늘 40분을 사봤고 10분까지는 내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총 50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정도. 40분. 40분. 다 살 수 있으면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피자. 네 개만 줘. 너무 속상해. 저는 1시간. 1시간까지 기다려. 아니 아까 처음에는 어떻게 붕어빵을 1시간 기다리냐고. 그래서 개그리잖아. 가면 안 되냐고 계속. 붕어빵을 이렇게 오래 기다릴 생각도 없었고 10분 기다리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붕어빵을 어떻게 10분도 솔직히 기다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다 구워져 있는 걸 그냥 봉제해서 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진짜. 정말 우리 정말 맛있게 먹은 거예요. 아 진짜 내 인생 1시간을 투자한다. 인생 또 나왔다. 인생이 1시간.